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지면을 관할하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양식시설을 대상으로 양식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분쟁 여부 및 해당 품목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후 허가증을 발급합니다. 이때 양식업 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식업 허가 신청 사항을 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다만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서, 시설의 계획서 또는 배치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. 시군구청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후 접수, 확인, 기한 및 결제 등의 단계를 거친 후 허가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합니다.